예,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또 참석할 수 있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크 패더슨 목사님은 워싱턴 DC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저서에서 서클 메이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서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소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이 세상을 쫓는 것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하나님을 큰 분으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분은 저서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큰 것인가? 하나님이 크신가? 이것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분은 저서에서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크 목사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다른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그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 전능하다는 생각이 덜 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 질문은. 그리고 자신에게도 과연 전능하신가? 그리고 오늘날 이참 지구촌 역사에 그분은 어떤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신가?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해서 수준이 높은 질문이죠. 예,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뭔가 뚜렷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저도 참 다시 한번 이렇게 그분과 말씀 속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 속에서도. 그리고 제 속에서 생각나는 답이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처음에 꺼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뭐 무자비하게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도 다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전능하심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어른 목사님께서 제가 드린 답이 좀 타당성이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절대 하나님은 전능한 분으로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제가 이제껏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제 삶에 받아들이고 또 목회 하나님 앞서 모시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에게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뭐 우리 흔히 얘기한 박사학위가 뭐 수십 개고 아무리 좋은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삶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도 느낄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공부 시간에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마크 패더슨 목사님이 쓴 서클 메이커라는 그 책 안의 내용도 이와 같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그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 속에 찾고 이렇게 결부시키고 우리의 유한함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버리고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작은 분으로 여기면 우리 인생의 서클은 작은 옷만 그리다가 결국은 참 세상을 마감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을 큰 그림으로 계속 그려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큰 분으로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다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으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 알지니라.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미래까지 잘 알아서 가장 현명한 가장 옳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 참으로 맡겨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만 되는 군사들은 그 문제되는 골리앗 그 한 명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이 그렇고 두려웠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 뒤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에 다윗이 담대하게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제거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매일 그분을 내 문제 속에 초청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현대인들이 좋은 문화 속에 참으로 좋은 음식,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또 좋은 환경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고구마 한 개를 반으로 잘라서 아껴 먹었던 그때보다 어찌 보면 덜 행복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어봅니다. 그때는 그 한 끼 식사를 고민하는 그 시절인데도 그래도 가족들이 우애가 있었고 또 모이면 행복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 어떤 그 의식주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그 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덜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이렇게 좋은 문화 속에서 또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왜 더해지는가
요즘에 자료에 보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현재 미국의 그 의학적인 자료에 비해 하루 평균 한 수면제가 팔리는 것이 뭐 자료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600만 개나 된다고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아마 그러한 심각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은 더 발달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진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더 공고한 것은 왜 그럴까요?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을 영접하면 그 두려움에서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즉 예수 그리스도 하고 또 가지고 계신 다른 성품의 한 보혜사,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혜사는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말씀합니다. 이건 상담자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위로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머니 좌포켓 우포켓에 누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아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뭐 당연시 생각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세요. 꼭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삶의 강함으로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에 나의 깊은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깊은 문제까지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과거와 현재는 뭐 제 일이니까 잘 압니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과거와 현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미래를 알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만약에 점쟁이 자신이 미래를 알고 있다가면 점쟁이가 결코 그 오두막집에서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학교를 마치고 한 그 10리길 한 4km 되는 거리로 이렇게 뭐 그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제 고향길을 지나가면 기찻길을 지나갔는데요. 거기는 꼭 빨간 국기, 뭐 국기에 빨간 거 뭡니까? 그 대나무에 뭐 다른 무슨 컬러풀한 그런 이렇게 깃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그 깃발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저 산 꼭대기 예 높은 곳이에요. 뭐 사람이 걸어가려면 정말 물동이를 이고 뭐 몇 분을 가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높은 곳, 아니면은 꼭 기찻길 근처에 어렵게 사는 곳에 그 오색 깃발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들이 우리를 얘기한 참 그 점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았으면 거기에 살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넉넉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늘 마음에 표정이 밝고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제 어릴 때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미래에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은혜로운 그리고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넉넉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고 우리의 미래를 알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세대와 하나님의 세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대산육교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성령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성도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온 인류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다. 예, 이게 이제 솔로몬이 그동안에 헛되고 헛된데 그 헛된 것이 뭐 저희들 잘 아는 것처럼 뭐 그 인생 허무주의 이런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한 모든 일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가치가 있다. 이 솔로몬의 깨달음을 전도서 1장에서 얘기하면서 3장에서는 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낙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낙을 누리는 것, 심지어 전도자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으니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먹는 것에 우리가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는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지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비싼 금이 지금이래요.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행복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행복이 이미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죄송하지만 대형교회, 예, 뭐 조그만 규모의 교회는 참 그 몇 분 계시는 성도들 살피고 또 그분들 섬기느라고 예수는 그 모습 뭐 그대로니까 어떤 뭐 큰 일을 얼마나 솔직히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조그만 교회 또 그렇게 많지 않는 성도지만 뭐 정성껏 한 분 한 분 우리 김종환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뭐 더 큰 교회로 또 넉넉한 교회가 돼서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것도 뭐 목회자로서 바람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저에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 생각하더라도 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은 물론 뭐 약하지만 사회적으로 또 영향력도 역시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뭐 내 스스로 생각해도 별반 없다. 그냥 제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한 달란트가 되든 두 달란트가 되든 그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오늘날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참 그 요즘 들리는 어떤 그 한국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3박 4일 일정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1박 2일로 갔었는데 거기에 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목사님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동영상입니까? 그랬더니 꽤 된 동영상이더라고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은 그냥 동영상에서 나온 이름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그분 상황만 치면은 지금도 동영상을 지워지지 않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제가 다른 그 남미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남미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2012년 아마 97인가 98에 합동총회 같아요. 합동총회에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분 성함만 얘기하면 그 뒤에 그 앞에 성씨만 얘기하면 황 누구 목사님이 있으라고요. 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집회 때문에 어떤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주 놀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니 그분이 총무를 아마 총회 총무를 담당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무슨 좀 문제 때문에 아마 총대원들이 새로 신임을 묻자 이렇게 이제 그 플로에서 오고 가는 얘기 속에 아 이분이 옆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아 총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집회에서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 권총을 꺼낸 거 봤습니다 이러는데 저도 설마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히 그래도 보니까 가스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은 성총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세상도 그렇게 안 하겠다. 아무리 그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서로의 갈등이 생기고 뜻이 다르다고 해도 내가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대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하는 것은 참 제가 처음 들은 얘기고 상황이라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심판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지고 얼마나 목회자들도 뻔뻔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뻔뻔해졌는지 꼭 사사시대에 자기 속이는 오른대로 하고 가는 그런 마지막 때 같은 하나님의 가장 책망이 심했던 정말 심판이 임했던 그런 사사시대 말씀 때마다 자기 속이는 오른대로 하더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또 목회자인 저희들 또 교회 지도자들 되시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삶에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한계시키는 것보다 때로도 하나님이 삶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채찍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함께 임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서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아멘입니다. 정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어느 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지점프 하는 것과 같다. 번지점프 할 때
우리는 가끔 영상에서, 저는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면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그 수천리 되는 그 도로라든가 그 다리에서 밑에 강을 향해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즐기더라고요. 정말 담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러는가,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밧줄이 끊어져서 거기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밧줄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몸을 그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삼겹줄이 우리의 몸에 동여매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내 염려를 던져버리는, 예, 그리고 담대하게 뛰어들어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저희들이 담대함 때 생기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제는 뭐 늘 있죠. 아침 일어날 때마다, 또한 어느 하루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그 조상들은 제가 요즘 단어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던 단어가 번뜩 생각납니다. 5만 가지 생각한대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 5만 가지가 그냥 어떤 다른 단어 가지고 숫자로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뭐 5만 가지 저는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생들은 늘 하루 살면서도 5만 가지를 생각하니 매번 그런 생각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그 5만 가지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것의 5만 가지인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5만 가지인지, 이것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똑같이 5만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희들에게는 늘 평안과 감사와 소망의 생각으로 5만 가지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소망 중에 평안이라는 말씀은 정말 하늘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5만 가지 생각이 날 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예, 그는 지금 피난처고 그는 자기의 생명이 유태로운 곳에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저자한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자신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근심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도 해보고 만나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예, 잠을 자다가도 한번 깨어나면 그 5만 가지 생각이 또 불리듯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잠을 또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서 불면증도 고민한다고 그래요. 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또 한 가지의 현상 중에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 역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근심 고민이 있으면 아,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구나 하는 생각을, 뭐 저도 그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상을 베푸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가 평안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고민하고 있는데 다윗은 생명이 유태로운 곳에서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가 담대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굴에서, 그는 참 떨어지는 돌에 떨어진 낙수물 하나로 목을 축이고 그렇게 피난가는 그곳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다가면 오늘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도 그렇지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넉넉한가. 예,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누리고 안 누리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그 능력을 성령의 평안함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 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는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바로 성령을 영접한 성령의 역사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크심을 알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Father is greater than I. 사도 요한은 성령의 체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어떤 사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은 바로 성령께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도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은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려 이 세상에 왔노라. 나는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근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가니 이게 더 강박관념이 생겨서 참으로 그 뭐 샌드위치 같은 예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뭐 아무 문제 해결 못하고 또 교회 가니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뭐 좀 고민 근심 걱정이 많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을 조금은 이렇게 느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의 완전함도 온전함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의 만족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니와 물론 예수님보다 더 크시다고 예수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을 더 이렇게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그림자처럼 하고 다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망인 사람들을 성경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저는 이 단어를 예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꾼은 프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꾼은 아마추어하고 다르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저희들은 정말 아마추어가 아닌 예수꾼으로 프로페셔널 그러한 신앙생활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선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매일의 삶에서 영접함으로 매 사건마다 그분을 초대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이제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은 실체이시고 그 성령은 파워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현장에서 주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늘 참으로 영접하고 어떤 일 때마다 그분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 순서에 의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